야,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? 원래는 이게 잘 분리가 될 거예요. 이 사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드시고. 원래 햄버거는 한번 눌러야 돼요. 선생님, 마이크가 안 들어서 그런데 좀 네. 마이크 좀 저희 쪽으로 와서. 아, 그럴까요? 네, 네. 잘 들리나요? 좋습니다. 자, 자 이렇게 해서 자, 먹습니까? 먹습니다. 비주얼. 와. 맛이 있다 있다. 와. 사 먹는 것보다 맛있죠. 와. 육즙 팍 터지죠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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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구나 진짜로. 이거 진짜 맛있다. 맛있죠. 와. 와 안에 와 좀 나들 다 엄청 난리 났어요. 예. 네. 육즙이. 여러분들이 패티를 안 건드리셨기 때문에 맛있어요. 와 이거 뭐, 먹을 때는 뭐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쉽진 않지만, 네. 안에 버터 들어간 게 예술이다. 와, 육즙을 만드는 거죠. 와, 이러면 사랑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, 이렇게.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 장 보시면은 이거 6개쯤 나오거든요, 6~7개. 네.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한우로 만든 버거를 먹기 쉽지 않거든요. 막. 그러니까요. 네. 야. 진짜 맛있네요. 왜냐면 아까 그 뚜껑을 덮어주니까 네. 육즙이 안에 꽉 자기 느낌에 딱 붙어있고 그쵸, 붙어있죠. 그 버터가 안에 있는 버터가 녹으면서 육즙하고 같이 딱 붙어버리니까 씹는 순간 진짜 여러분 집에서 해드시면 육즙이 터져나옵니다. 터져나와. 사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. 와. 와. 그리고 이게 맥주가 보통 있잖아요. 그럼 탁 해서 마신 다음에 요거를 안주로 드시면 짭짤하게 되게 좋아요. 아. 같이 굳이 드시지 말고 진짜 사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. 그래요? 네. 고맙습니다. 아. 야 이거 진짜 맛. 아 이게 하지만 스커트 모양도 상관없이 너무 맛있다. 사실은 위험. 이게 좀 걱정이 되시면 치즈만 넣고 하세요. 그러면 야, 예. 와 진짜 맛. 파스타만 먹어도 될까요? 네 섞어 잘 섞어 드세요. 무궁을 막 잘 섞어서 와. 고기가 한번 뒤집어져서 올라올 때까지 섞은 다음에 드시면 좋아요. 입으로 섞는 게 이게 섞으면서 기대감이 커져서 더 맛있어지거든요. 그러니까. 국물이 자작하니까 고기랑 해서 같이 드세요. 젓가락으로 먹는 게 낫겠다. 아, 샐러드 같은 느낌으로. 야, 진짜 맛있어. 저 먹으면 항상 맛 표현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아, 못 네. 못하겠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야, 전 지금까지 아 맛있어? 네. 아 지금. 괜찮아요? 다른 누구보다 우리 강유미님, 우리 할머님 아, 감사합니다. 생신 축하드립니다. 생신 축하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 축하드립니다. 어떠세요, 맛이? 아, 맛있어요. 맛있으세요? 아, 아, 네. 아, 양식인데도. 오늘 또 할머님을 위해서 네. 꽃까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셨나 봐요. 예. 네. 아, 맛이 한번 드세요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정재권님, 정재권님이 오늘 또 오늘만큼 아내를 위해 음식을 꼭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으시다고 해. 어떠세요? 어떠세요? 네, 저 보통 요리 프로 보면서 많이 따라 하는데 네. 보통 집에 재료가 없으면 막 딴 걸 섞어서 가지고 집사람이 많이 뭐라 했거든요. 네. 근데 오늘은 제대로 갖춰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니까 집사람이 참 좋아하네요. 와. 오늘 또 만족하시죠? 맛있어요? 맛있다. 아 지금 다들 뭐 훈훈한 분위기입니다 여기저기. 그거 아, 잠수함이에요? 아 감사합니다. 오늘 다른 네. 박철 원장님 잠수함입니다. 아 저는 아, 영화 보셨네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보셨나봐요. 반면으로 아. 만들었어요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아 강철 밀투. 그렇죠. 네, 저도 시사회 갔거든요. 아 봤어요? 아, 네. 오 야. 아 거기서 인사했잖아요. 네 우리. 맞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, 사실 이거 먹으면서 지금 강철비 2가 또 IPTV로 지금 나와 있죠. 네. 맛있게 먹으면서 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? 훌륭하죠. 네. 맥주 한 캔 놓으시면 되게 더 즐거운 시간 되실 것 같아요. 아, 진짜. 와, 벌써 뭐야? 네. 너무 맛있어. 맛있다니까요, 이거. 뭐예요, 이거? 이제 우와, 먹었어요? 이제 먹었어요. 네. 진짜 우와. 맛있고, 아, 일단은 사실 요즘에 밖에 나가기가 힘든데 아마 집에서 이렇게 이 요리를 하시면 가족들끼리 진짜 신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특히나 이 맛은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요. 햄버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네. 어, 일단은 드시 편하게 드세요. 네. 드시고 어, 저 먹어야 되니까 좀 진행 좀 해주세요. 네네네 알겠습니다. 우리 선생님 오늘 생방송